네, 서방 국가들 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사망자가 나온 일입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발사로 추정이 됐었는데 러시아발이 아닌 것 같다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말했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전해지기는 했는데요. 이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민경 기자, 일단 미사일로 인한 사망자가 두 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네,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6km가량 떨어진 마을 프르제워도우의 한 농가입니다. 현지 언론은 두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즉시 긴급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하고 군 대비태세를 격상시켰습니다. AP통신은 미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졌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우리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반박했다고 지금 전해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러시아발로 확인이 된다면 전쟁이 다른 국가로도 더 퍼질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를 타격한 게 확인되면 확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 국방부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인지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경우 나토 조약 5조의 집단 안보 관련 조항을 발동해 나토 전체가 공격받은 걸로 간주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번 G20 회의가 시작될 때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도 대규모의 공습을 했습니다. 지금 피해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날 공습은 G20 정상회담 시작일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습은 전쟁이 시작된 후 최대 규모로 보이는데요. 미사일 100여 기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서 70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상자 숫자는 현재 집계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백민경입니다.